나는 뭐 어디 갈 때마다 이 짐승들이 내포 다 와요. 특히 고양이, 또 예민한 개, 웬마. 자, 부동산 꿀팁의 김소장입니다. 자, 오늘 소개할 매물은 경북 성주군 벽진면 그 봉황리에 있는 기농기촌 주택 부지입니다. 자, 부지 면적도 상당히 크고요. 금액은 지금 현 시세 대비 저렴하게 나왔는데, 제가 한 바퀴 빙 돌아보니까 조금은 뭐 조정을 좀 해야 되겠다. 자, 우선 그 카카오 지도 보고 또 토지 이용계 확인을 보고 현장 방송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당히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코로나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카카오 지도 갑니다. 카카오 지도로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가 오늘 우리 매물입니다. 경북 성주군 벽진면 봉황리 빌무산 바로 아래에 있는 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발 높고 지대도 높습니다. 앞 전망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벽진면 소재지고요. 여기가 이제 성주 읍내입니다. 저희들 사무실에서 서북 방향으로 쭉 올라가면은 바로 벽진면 소재지를 거쳐가지고 바로 좌회전해서 쭉 가면은 오늘 매물까지 들어갑니다. 우리 사무실에서는 15분에서 20분 정도 소요되고요. 성서 계대 기준 45분에서 50분 정도 소요됩니다. 자, 큰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오는 도로가 이렇게 왔습니다. 김천 벽지면 소재를 거쳐가지고 김천 가는 방향에서 좌회전 해가지고 그러면은 첫 번째 마을 좌측편에 있는 땅이라고 보면은 됩니다. 찾기 쉽습니다. 여기에 있는 땅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땅 인근에는 지금 보면은, 자, 조금 더, 자, 여기 보면은 뒤쪽에 이제 산이 포진대가 있고 앞에 이렇게 천이 철철철 흘러가고 있고요. 여기가 이제 봉학교수지입니다. 얼라마는 인근가 둥실둥실 떠다닙니다. 여기에서 조금 올라가면 바로 낚시도 즐길 수 있는 아름다운 호수가 있다, 이래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렇고요. 또 현장으로 바로 또 현장의 큰 화면으로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땅 앞에 지금 앞자락, 그 동네 앞자락으로 지금 현재 마을 도로가 제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올라와가지고 여기서 좌회전 다시 우회전 좀 해가지고 쇽 들어왔습니다. 웬만한 큰 차는 다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땅 인근으로 뭐 여기 보면은 묘가 이제 이렇게 포진되가 있고, 여기도 이제 묘고 그렇습니다. 여기도 묘 그렇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을로 올라오는 여기에 지금 도로 공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까지 계속 이제 올라가는 건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지금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도로가 조금 더 넓어지면 접근성이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하늘 지도로 가서 지적 경계를 한번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자, 하늘 지도로 들어왔습니다. 지적 경계를 한번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땅 제 차가 지금 오늘 요 근처 요소가 있었습니다. 자, 지적 경계부터 한번 그려봐 드리겠습니다. 요렇게 지적 경계로 지금 끄어드리고 있습니다. 뭐 정확한 거는 뭐 측량해 봐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촌땅들은 내가 땅이 도로도 쑥쑥 들어가고 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다 보면 됩니다, 우리 땅. 자, 그리고 우리 땅 좌향을 한번 살펴봐 볼까요? 우리 땅 좌향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여기가 이제 정남향이고 여기가 이제 정북입니다. 여기가 정서향이고 여기가 정동향입니다. 자, 우리 땅은 일로 요쪽으로 틀었습니다. 6시에서 5시 방향으로 틀었기 때문에 동남향의 토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동남향의 토지이다. 그리고 나중에 건물을 짓 때는 이 부분에다가 건물을 지으면은 정남향이 됩니다. 맞죠? 정남향이 맞죠? 여기다 건물 지으면 정남향이 되고요. 이 부분에는 나중에 뭐 블루베리, 아로니아, 또 그 다음에 뭐 이것저것 요새 뭐 샤인머스케 이런 거 심어서 뭐 고소득 작물 심어서 기농기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을에 간이 상수도는 들어와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요. 향후 상수도도 들어오실 분데 요거는 또 좀 더 세밀하게 한번 탐문 조사를 해서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는 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곳에 이제 산소가 묘가 이렇게 좀 떨어진 곳에 묘가 이렇게 조성이 잘 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요. 인근에 묘가 좀 있네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뭐 그러네요. 자, 그렇고, 자, 저 밑에 좀 내려가 볼까요? 내려가 보면은 여기에 지금 축사가 지금 하나 보이는데 우리 땅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거리가 멀기 때문에 한번 재볼까?
한 몇 미터 정도 되는지 재봅시다. 자, 소축사가 여기에서 쭉 보면은 한 직선 227m 정도 떨어진 곳에 축사가 보이는데요. 소가 있는지 없는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약 227m 떨어진 곳에 한우 축사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우리 땅 저거를 우리 땅 폭을 한번 재보자. 자, 우리 땅을 폭을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땅 폭을 한번 재보자. 자, 여기서 여기까지는 지금 24m고 여기 뒤에서 여기까지는 지금 42m고 자, 여기에서 이것 한번 재봅시다. 78m 여기까지 89m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땅 원래는 한 다랭이었는데 요 1번, 2번이잖아요. 1번은 문중에 팔아먹었습니다. 분할해가지고 1번은 우리 땅이 아닙니다. 농사는 같이 지어도 1번은 우리 땅이 아니다. 1번 땅은 우리 땅이 아니다. 2번은 우리 땅입니다. 2번 뒤쪽에 지금 보면은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에는 지금 물이 조금 비칩니다. 물이 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예쁜 뭐 연못 하나 파든지 그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는 물이 좀 찌인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오늘 너무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 같죠. 이 부분에는 지금 우리 땅이지만은 물이 조금 찌인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러면은 여기는 지금 구고공사라든지 연못 뭐 이런 거 하나 파서 나중에 활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은 넘어가 보겠습니다. 짜잔, 넘어왔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은 넘어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 경북 성주군 벽진면 봉황리 770-1번지입니다. 770-1번지입니다. 자, 그리고 지목을 한번 볼까요? 지목은 답입니다. 면적은 2572제곱미터 778평입니다. 그리고 지역 보존관리지역입니다. 금폐율 20에 용적률 80% 나오는데요. 향후 건물을 질 때는 155평 정도를 건물 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축사육 전부 제한구역입니다. 소축사 이제 못한다. 촌에 청정산골이라도 못한다. 완전 외떨어진 곳에도 소축사 못한다. 요새는 토지 이용객 확인 무조건 이렇게 지금 찍혀져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또 현장으로 갑니다. 자, 현장 방송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는 지금 입구 여기 이제 밑이고 저거 이제 상단인데 그냥 평평합니다. 상단 하단 할 것 없이 지금 제 차가 서가 있는 여기서부터 우리 땅 시작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고양이가 지금 반겨주고 있고요. 날씨가 오늘 상당히 춥습니다. 자, 이 도로를 기준해가 쭉 따라가 한 바퀴 뺑 돌아보겠습니다. 이까지 지금 상수도가 들어왔는 걸로 알고 있고요. 상수도가 없으면은 간이 이제 마을 간이 상수도가 들어온 걸로 또 알고 있는데요. 오늘 차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들어왔네. 상수도 뚜껑이 보이는 것 같네요. 자, 오늘 우리 땅은 지금 앞에 보이는 이 땅입니다. 네, 도로보다는 뒤쪽 도로보다는 조금 낮고요. 앞쪽 도로보다는 앞쪽 도로하고는 좀 비슷하게 돼. 높이가 맞고 그러네. 자, 뒤쪽 도로를 한번 쭉 따라가 볼게요. 자, 부지 면적은 914평이고요. 여기는 여기 지역은 보전관리지역입니다. 금폐율 20의 용적률 80% 나옵니다. 전용을 다 받았을 때 180여평을 건물 지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땅 쪽으로 이 도로가 3m 도로가 이렇게 쭉 나와져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기는 완전 산골 오지. 앞 전망 뷰가 좋습니다. 뒤쪽에 우리는 보황산이라고 하고 또 정식 명칭은 빌무산 산 아래에 있는 기농기촌 주택부지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매금액은 2억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가격은 조금 손 좀 봐야 되겠다. 자, 좌향은 동남향이고요. 우리 땅을 쭉 보니까 3m 도로 143m 정도 물고 있습니다. 아, 또 오늘 바람이 많이 불어가. 사무실 그 출발할 때는 바람이 많이 안 불디. 이 산골 내려오니까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붑니다. 그래서 오늘 안타깝게도 항공 영상을 보여드리지를 못했습니다. 드론을 못 댔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바람이 너무 심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사무실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한 15분, 20분 정도 소요됐고요. 우리 땅에서 성서 계대까지는 한 45분, 50분 정도 소요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곳이 영하 지금 4도 정도 됩니다. 완전 무장을 하고 지금 카메라를 들고 지금 땅보러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영하 뭐 40도라도 우리 저 부동산 하는 사람들은 완전 무장하고 현장에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유튜브 방송 하시는 우리 부동산 우리 공인중개사들 많이 많이 응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고생들 많이 합니다. 구독자분들 또 다른 방송을 또 부동산 하시는 분들한테도 응원의 메시지 많이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날씨가 춥거나 더워도 우리는 현장으로 옵니다. 요거가 조금 보니까 물이 그 물 나는 거는 아닌데 물이 나갈 배수로를 잘못 따가지고 물이 그 조금 고였었네. 자, 우리 땅은 이거 진 땅은 아닙니다. 우리 경상도 말로 고논은 아닙니다. 농사 짓는데 아주 괴로운 땅들을 갖다가 물초당 땅들 있죠. 그걸 그 우리 경상도 말로 고논합니다. 고논. 정말로 농사 짓기 괴로운 힘든 땅들 보고 고난이 간데 이 땅은 그런 땅은 아닙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보니까 배수로가 지금 빠져가 있어요. 지금 저 주석에 저 부분에 이제 물이 조금 나는 것 같네. 절로 한번 가볼게요. 그리고 한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집 하나 짓고 농사 지면은 어느 정도 일정 수익은 창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일주권이 좋아가지고 요새 그 유행하는 샤인머스켓이라든지 또 여기가 해발이 높기 때문에 또 다른 재배 뭐 블루베리라든지 아로니아 이런 걸 재배를 해서 고소득 작물로 수확을 하는 것도 좋겠고 또 요즘에는 하우스를 설치해 가지고 상추 농사도 많이 지니까 그것도 해도 되겠고 아무튼 뭐 다각도로 활용하면 되겠다. 집은 제 차가 서가 있는 저기다가 집을 지으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날씨가 추워 가지고 발음이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지금 새는 것 같아요.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 뒤쪽에는 지금 배수로를 따놨네. 그 땅 폭이 넓어가지고 또 비단 농사를 안 짓더라도 또 여러 사람이 한 300평씩 여래가 분할해가지고 사둬도 되겠다. 그러면 세 사람이 농지원부 만들어도 돼요. 요 물 나는 것 같다. 요 보이시죠? 요 뒤쪽에 이제 물이 조금 고여있네. 그 이 부분에 이제 물이 난다고 봐야지. 지금 제가 지금 카메라 붙인 데 있죠. 있는 데는 물이 조금 난다고 봐야 돼요. 그래도 제가 이리 봤을 때는 뭐 콤바인이라든지 트랙터가 빠질 정도의 물량은 아닌 것 같아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물 나네. 그렇게 뭐 심한 건 아닌 것 같다. 요거는 뭐 나중에 자그마한 연못을 하나 파든지 뭐 그 방법밖에 없겠다. 요 물량은 그래 물이 많지는 않아도 물 좀 나네. 요게 어쩌면 하나 연못 하나 파면 되겠어. 저쪽으로 저 벼슬을 좀 따고 해가지고 저 도로가에서 봤을 때는 땅폭이 얼마 안 돼 보이는데요. 실제 지금 논에 들어오면은 폭이 굉장히 넓어요. 폭이 넓어. 아따 오늘 막 춥긴 춥은데 미세먼지가 없다 보니까 상큼합니다. 그리고 인근에 소축사가 보이나? 소축사가 지금 저 앞에 저 좀 앞자락에 거리가 먼 곳에 소축사가 보이는데. 자, 요것도 지금 우리 땅입니다. 저 앞에 거리가 한, 보자, 한 100m, 200m, 한 3, 400m, 500m 정도 떨어진 곳에 저 앞에 저 보이는 저기가 이제 축사겠고,
그리고는 이 동네에는 지금 현재 축산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청정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디오가 이제 봉학산 빌무사이라고 합니다. 저 앞에 이제 묘가 이제 저서가 있고 여기가 이제 김영김 씨들 집성촌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기도 묘 보이고 묘가 이제 저기 이제 묘가 보이네. 조성 잘해놨습니다. 혐오스럽지는 않습니다. 제가 제 눈을 봤을 때는 다른 사람들은 뭐 혐오스러울 수 있겠습니다만은 촌에 와가지고 저 산소절에 조성 잘해놓으면 참하다 가요. 소비자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판단은 본인이 하시기 바랍니다. 촌에 와가 묘 때문에 무섭다 하면 못 들어오면 안 들어오면 되지 뭐. 돌아든지 말든지. 자, 나중에 돌아가 건물을 내 차서 가는 데부터 해가지고 이번 달에 건물을 짓고 저 농사지도 되겠고 아니면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 세 사람이 사가지고 분할해가지고 농장을 만들고 주말 농장으로 활용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빙 돌았습니다. 아직 여기 있겠네. 왜? 새끼야. 춥다. 자, 이렇게 해서 경북 성주군 벽지면 봉황리에 있는 기농기촌 주택부지 소개를 마치도록 하고요. 부동산 꿀팁 또 좋은 매물 섭외해서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아, 고양이 저거 물고 좀 사올끼인데.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 Thank you.